두 번의 연기 끝에 재도전에 나서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는 건 물론이고 날씨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와 좀 더 가까운 곳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제이원 기자, 지금까지 발사 준비 순조로운 상황이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출입 통제선을 지나면 누리호 발사장이 나옵니다. 누리호는 닷새 만에 다시 발사대로 옮겨져서 곧게 세워진 상태로 대망의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료와 추진제가 새어 나가는 곳이 없는지 기밀 시험을 진행했고 최종 점검을 조금 전인 6시 반쯤에 완료했습니다. 향후연은 지난번 발사 연기의 원인이 됐던 산화제 탱크 센서 부품을 교체했고 다른 기술적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기상 조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하는데 현재로서 내일 오후 4시가 유력합니다. 장마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고흥에 와보니까 날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구름이 끼고 다소 습하지만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고흥도 흐리겠지만 바람도 잔잔하고 비 소식도 없습니다. 지난 발사 예정일 때 이 광풍 때문에 발사가 한 차례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람을 주시하고 있는데 특히 발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km 상공에 바람도 안정적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내일 항우연이 발사를 앞두고 네 번 더 고층풍을 측정 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마도 변수인데요. 현재 장마 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에서 일본에 걸쳐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고흥 지역엔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 발사체에 치명적인 낙뢰가 칠 수 있는데 현재 이곳 외나로도 반경 20km 내엔 대기 불안정 지역이 없어서 낙뢰 가능성도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 센터에서 SBS 제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